최근 뉴스라기보다는 2004년도 뉴스예요. 이거를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은 구글하고 야후가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 같은 느낌이잖아요. 애플과 노키아 같은 느낌? 최근에 굉장히 성공한 기업,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던 옛날에 성공했던 IT들. 이거를 왜 이제 가져왔냐면, 이것도 투자 관련된 좀 생각이긴 한데, 지금 이 순간에는 특정 블록체인이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고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 구글, 야후처럼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라는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공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사실은 야후가 구글보다 더 먼저 생기고 시장을 먼저 지배를 했었죠. 뉴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도 소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후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것도 못 보고 직접 쓰지도 않고 우리나라 서비스도 전혀 없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결국에 장기 투자라고 해서 특정 프로젝트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보다는 이런 트렌드를 좀 주시해서 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야후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그런 이익이나 당장의 그 서비스에만 급급해서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이게 문어발식 확장을 많이 했고, 뉴스 관련된 것도 있고 게임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 기술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들을 좀 양산하기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컴퓨터를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야후 같은 경우에는 비싼 컴퓨터를 하나 사서 돌리는 그런 이제 전략을 택했는데, 미국에는 유저 수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야후 초창기보다 이제 더 훨씬 많아져 버리니까, 야후는 이제 거기에 대한 확장성 솔루션에서 많이 구글보다는 뒤쳐졌다고 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보면 구글은 이제 검색 엔진이나 사람들이 필요한, 정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만 유효하게 파고든 반면에, 야후는 좀 문어발식으로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이제 역전된 상황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코인들도 있겠지만 되게 잘 될 것 같은 프로젝트, 이거는 한 10년 후에도 무조건 있지라고 장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야후에서 구글로 넘어가는 게 급진적으로 팍 바뀐 게 아니고, 서서히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구글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렸을 때부터 구글을 써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구글에서만 검색을 하고 있던 거죠. 구글 얘기하면은 이제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컴퓨터를 딱 포맷을 하면은 익스플로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과거는. 익스플로러의 검색 엔진은 빙이잖아요, 빙. 근데 제 경험상 빙은 검색을 하면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걸 찾아준 적이 없어요. 동의합니다. 네, 진짜. 최근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최근까지도 그래가지고 이 엔진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를 피해서 계속 알려줄까?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러게요.